회원 숙제 잘 받았고요. 쓰기 시험에 3개 틀렸습니다. 2개는 같은 거 틀렸어요. 시작.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오케이. 자, 여기서 설명할 건 뭐냐? Look의 뜻은 뭐예요? 보다. 보다. 또는 뭐 또 어떠해? 보이다인데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모든 하다시는 뒤에다 뭘 붙일 수 있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냐?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뜻을 기준으로 하면 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보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또는 보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네이처의 뜻은 자연. 오케이, 그래서 자연을 보는 것, 자연을 쳐다보기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하다시로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명령문. It is blue. It is blue.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오케이, 이걸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 sky is blue. 더 스카이 또 쓰기 귀찮아서 바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한 문장에서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라고 더 스카이 나왔죠? 또 쓰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이런 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랍니다. 오케이, 더 스카이는 여럿입니까? 아니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될 수 있다. 오케이.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Clouds의 뜻은 구름들. 안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다 그러고 있어. 여러 개가 있다 그러고 있어.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구름은 셀 수 있고 여럿이라고 S 이런 걸 보고 복수 형태라고 해요. 너한테 복수할 거야가 아니고 여럿의 형태란 뜻이고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In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이것만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 그 하늘. 근데 in을 붙이니까 어디 그 하늘에. 그 하늘 어디에 하늘에 누가 구름들이 있어.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또 뭘 쳐다보라고 하면. Look at the field. It is yellow. It is yellow.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field 대신 왔죠. The field is yellow. 들판이 노랗다 그러고 있습니다. 들판이 왜 노랄까?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Okay.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Okay, a lot of rice의 뜻은 많은 쌀.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rice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rice's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rice's가 된다면 안만 길어봤자 day겠지.
하지만 a lot of rice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이 아니고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t. 그래서 아까 전에 구름들이 있다는 뭐라 그랬어요? There are clouds였죠. 이거는 day이기 때문에 day랑 같이 쓰는 are가 오지만 a lot of rice는 많은 쌀이란 뜻인데 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는 표현에 따라서 it에 it과 같이 쓰는 여기에는 is가 와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어. 오케이. 자, 계속해서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It is green. It is green. It is green.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forest. A forest. 참고로 지금 색깔이 어떻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색깔을 묻는 표현은 무슨 색깔이니 그것은 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색깔 묻고 싶을 때는 뭐라 그런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forest? The forest is green. 얘는 the forest 대신 왔으니까 What color is the forest?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뭐라고? On the forest? 숲 위에 있어? 숲 위에 막 붙어 있어? 숲 속에 있어? In the forest. Okay, in the forest죠.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Okay, trees and animals. 뜻은 나무와 동물들. 안만 길어봤자?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래서 there is도 있다라고 해석되고 there are도 있다라고 해석되지만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써야 되고요. 한 개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돼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It is red. It is red. It is red.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color is it? 얘는 뭐 대신 왔다고요? The house. 그러면 그 집의 색깔은 무엇인지 물어볼까요? What color is the house? 그렇지. What color is the house? It is red.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Oh, baby.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He. 여자아이라면 she. She. 모르겠으면 it. It. Okay. 그래서 어쨌든 he든 she든 it이든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죠. Okay. 계속해서 어? 이거 아까 보라 그랬는데? 하늘 보라 그랬는데 왜 또 보라 그러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아까 전에 똑같은 문장 나왔고 Look at the sky.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It is blue 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뭔가 달라집니다. It is black. It is black. It is black. Okay. 자 하늘이 까맣단 말은 지금 뭐란 말이야? 뭐가 돼? 밤이 됐단 얘기죠. 아까 전에 낮에는 하늘에 뭐가 있었어? 응? 아까 낮에 하늘에 뭐가 있었어? 구름들. 오케이, 영어로 뭐였어? clouds. 오케이, 완벽한 문장. 아, 문장. 응. There are cloud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였죠. 그럼 이제 까마니까 밤이니까 뭐가 있겠어 하늘에? 달. 오케이.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별 하나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are. Where is the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The sun.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어디 있니네요. Where is it? 그거 어디 갔어? 태양 어디 갔어? 태양은 지구 반대편에 있겠죠 뭐.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어, 이것도 아까 나왔는데. 아까 전에 look at the field 다음에 it is yellow였지. 이번엔 뭐라 그러나 볼까?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Okay, the field is white. 들판이 하얘졌어. 왜 그렇지? 눈이 내렸어.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A lot of snow의 뜻은? 많은 눈. OK, 셀 수 있어 없어? OK, rice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요.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이번에 it 할 때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 하고 있죠. OK, 계속해서.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The rice.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is가 또 있네요. Where is it? 그거 어디 갔어? 오케이, 다 추수했겠죠.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아까는 숲을 보라 그랬는데 숲이 사라지고 산이 드러났나 봐. 근데 산의 색깔이 포레스트 색깔은 뭐였어? 그린. 그린이었는데 오케이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니까 왜? 뭐? 어? 오케이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People의 특이한 점 얘기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은 뭐라 그런다 했어요? 그렇지. person은 a person이라고 할 수 있고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she입니다. 근데 person이 여럿이 되면 뭐라고 할 것만 같은데 persons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모습이 뭐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얘 안만 길어봤자 day란 말이야. 꼭 s가 붙어 있어야 day가 되는 게 아니야. 얘 뜻이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이니까 they are 같이 쓰고 있고요.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The trees and the animals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것들 어디 갔어는? Where are they? 그거 어디 갔어는? is은 is랑 쓰고 they는 are랑 쓰고 the trees and animals는 여럿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아까는 it is red인데 색깔이 바뀌었나봐요?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The house is orange. What color is the house? It is orange. 아까 전에는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베이비가 there is a baby in the house죠? 근데 베이비 시간이 지났으니까 베이비가 자랐겠죠?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A boy 안만 길어봤자 he. he니까 있다 할 때 is가 쓰이고 있네요.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Okay, 시간이 흘러서 뭔가 변화되는 거,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했고요. 틀린 거 고쳐주세요. 틀린 거 뭔지 발견했나요?